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남도당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손에 들려진 이 새파랗고 걸쭉한 이 음료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녹조라떼와 비슷한 모양입니다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마셨다가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녹조입니다. 원산지는 합천군 학동 저수지입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믿을 수 없겠지만 이 녹조 시료는 지난 10월 3일 합천군 학동 저수지에서 채집해 4일 동안 냉장 보관했다가 보냉팩에 담아 공수해 왔습니다. 합천 학동 저수지는 낙동강 물을 양수해서 농사에 사용하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즉 학동 저수지의 본류는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의 녹조는 2012년 4대강 사업 완공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부산, 경남, 대구 시민들은 12년째 낙동강 녹조물을 수돗물로 마시고 낙동강 녹조물로 기른 쌀과 무, 배추, 감자 등의 먹거리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8월 16일 낙동강 수변에 녹조 현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폭염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시기 함안보와 남지철교, 광역천 하구 낙동강과 동업 농수로입니다. 예, 다음 사진은 지난 9월 4일 칠서 정수장의 녹조 현상과 녹조 시료를 채집한 사진입니다. 또한 이 사진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녹조 시료를 채집한 합천군 학동 저수지의 10월 3일 현장 사진입니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낙동강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흔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유해 남식균, 즉 녹조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녹조독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 강한 맹독인데요. 이 독을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치매나 간암, 신경독성, 생식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녹조독에 오염된 물을 마신 코끼리 350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에서도 녹조독이 검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 김해, 창원,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독이 미량 검출되었고, 심지어 낙동강으로부터 3.7km 떨어진 양산의 아파트 거실 공기에서 녹조독이 검출되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사는 시민들은 낙동강 녹조독이 퍼져 있는 공기까지 마시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낙동강 주변 쌀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생식 독성이 해외 기준치의 최대 5배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에 포함된 유해 남식균이 내뿜는 독소로 간독성을 지닌 발암 물질입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는 대기 전문가와 독성 전문가가 공동으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조군 설정 등 30여 지점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공기 중 녹소 녹조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며 제시한 근거는 녹조가 거의 사라진 10월 낙동강에서 단한 차례 조사한 결과가 전부였습니다. 미국은 원수에서 녹조 독소가 8ppb 이상이 검출되면 친수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검출되는 독소는 미국 기준의 471배가 넘습니다. 2012년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태어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녹조독에 오염된 수돗물과 공기, 먹거리를 강제로 섭취하고 흡입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올여름 사상 유례 없는 폭염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남해안 양식장의 어류와 멍게, 양식구리 집단 폐사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 또한 더욱 확대되고 심각해질 것입니다. 녹조독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낙동강의 모든 수문을 열고 보호처리 방안을 세우고 하루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 11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으로 낙동강 녹조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비강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비강조사 결과 조사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의 농민, 어민 등 낙동강 주민들의 인체에
녹조독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 경남도의회 행관에서는 19개 단체가 연대하는 낙동강 녹조재난대책위원회가 낙동강 녹조재난 선포를 위한 국민청원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녹조로 죽어가고 있는 낙동강, 녹조독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영남 주민을 살리기 위해 경남의 시민사회와 제야당이 한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지난 12년간 진행된 환경보호의 낙동강 녹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녹조 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은 미래시대 우리 아이들의 생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